안녕하세요. 와. 오, 오늘 이렇게 멋있는 동네 왔는데요. 여기 우리 동네? 네, 오늘 저에게 주실 신상품 어디 있나요? 오늘 바로인데 오늘도 스마트폰? 오늘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 안에 있는 퍼즐을 한번 맞춰보세요. 신상품이 보일 겁니다. 또 제가 또 승부욕 하잖아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스타트 버튼. 벌써 시작됐어요. 그러네요. 어머, 어머, 어머. 마지막. 성공! 근데 이거 오디오인데요? 오늘 아이템이 오디오예요? 네, 맞습니다. 오디오. 이 정도쯤이야. 네, 일단 그러면 한번 오늘 제품 만나러 가보실게요, 여러분. 저도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오디오! 저거다! 네, 실제로 너무너무 예쁜데요. 짜잔! 오늘 저희 제품입니다. 오늘의 신상! 전통적인 오디오와는 달리 최근 각광받고 있는 네트워크 기능을 가진 온쿄 TX8050. 네, 제가 사실 우리 다빈치 프로젝트의 여자 MC를 맡고 있지만 제 본업이 사실 또 음악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디오는 정말 관심이 평소에도 많고 너무너무 알고 싶고 알지 못해도 뭔가 친근한? 오늘만큼은 IT MC의 그 진면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외관을 보시면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이 스마트한 오디오가 굉장히 가격대에 비해서 굉장히 완벽하게 잘 나온 오디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오디오 하면 되게 부담되지 않으세요? 왠지 비싸 보이고 이러면 다가도 못 가는데 되게 좋은 가격대에 되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 제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디오 제품에 부담되는 가격 때문에 그동안 쉽게 구매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을 위해 가격은 대폭 다운, 성능은 더욱 높게 향상시켜 타 제품과 비교 시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네, 보시면요. 일단 이렇게 뭐라 하지? 무광 처리된 이 바탕 이게요. 저는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고 피아노랑 좀 닮은 것 같은 느낌. 근데 보시면요. 여기 버튼 있죠? 컨트롤 할 수 있는 이 돌리는 버튼들이요. 저희가 손으로 잡히는 부분은 되게 부드러운데 버튼 뭐라 그러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게 뭔가 보석 같은 느낌? 네. 자꾸 만지고 싶고 보기만 해도 좀 좋네요. 기존 오디오에 비해 차지하는 면적이 훨씬 줄어들고 디자인도 심플, 감각적이기 때문에 단연 독보적인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네, 역시 오디오 하면 스피커 없이는 좀 뭔가 허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퍼즐 할 때, 네, 있으니까 훨씬 멋있고, 공간도 너무 예뻐요. 예쁘다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또 하나의 신상 제품. 고성능의 리본 트위터가 장착된 본격 3웨이 타입의 준 대형급 스피커. 네, 일단 우리 음질이 중요하잖아요. 오디오는요. 외관은 너무 예쁘지만, 예쁘게 인정이 됐으니까, 인정. 그러니까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 CD는 제 라이브 공연 CD인데요. 2009년도 거네요. 네, 한번 CD 플레이 해볼게요. 안정적인 구동력 발휘와 다양한 스피커들과의 대응력을 가지도록 튜닝되어 있어 무난하면서도 밸런스감이 좋은 음을 들려줍니다. 네, 음악을 들어보니까요. 확실히 일단 이 고급스러운 스피커에 대한 느낌이 오고요. 소리가 일단 좋았고요. 굉장히 깨끗했고요. 고음 같은 거. 그리고 이건 음악가 MC니까 드릴 수 있는 팁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아까 바운싱하는 그 느낌 있죠? 그게 그 가요를 듣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즈가 어려운 느낌인 건 그 이 베이스가 움직이는 그 박자의 비트가 달라지는 느낌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 반응하는 게 이걸 반응을 보면서 음악을 들으면 보이는 재미도 있고 보이는 멋짐도 있고 음악을 뭔가 볼 수 있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음악가 진보라가 드릴 수 있는 팁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좋은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니까 그냥 그 무대에서 느꼈던 그런 느낌들이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폰도 이 커넥트를 하면 우리 TV에 USB 꽂으면 바로 막 떴던 것처럼요. 컴퓨터처럼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꽂아볼게요. 아이튠즈에서 무료로 앱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다운받은 앱은 바로 홈 네트워킹상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지금 당장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나오는 거 확인시켜드릴게요. 두근! 네. 이 충전될 때 나는 소리잖아요. 이거 읽었다는 얘기인데. 하나. 그러면 여기서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IT의 새로운 세상입니다. 위켄드 IT. 네.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션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미션 말고 이거 주세요. 네, 오늘은 네. 오디오의 무선 네트워킹 기능을 이용해서 서재에서 네. 음악을 들어보세요. 서재에서 음악을. 그러면 이거를 일단 이게 그 네트워킹이 가능한 USB인가요? USB 2.0 메모리 입력을 통해 거실뿐 아니라 서재, 부엌 등의 협소한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꽂으면 되겠죠? 뭐 아까 구멍을 봤거든요. 자, 여기 구멍이 보시면 합니다. 제가 좀 적절한 MC예요. 왜냐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몸으로 이미 부딪혀서 시작하니까. 이게 DVD로 되어 있으니까 네트워크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만들겠죠? 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폰을 가지고 컴퓨터를 컨트롤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대박. 오. 와! 제가요, 이 자그마한 단자 하나로요, 지금 아무 케이블, 뭐 별다른, 뭐 아무것도 조작 없이 인터넷을 연결을 했고요. 그녀는 오늘도 해내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네, 제가 1층에서 열심히 작업해놓은 게 성과가 이뤄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저 열심히 한 개미 같은 마음이랄까? 성공해도 됩니다.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리버트 눌러볼게요. 와, 여기 그 플레이리스트가 뜨고요. 이제 저는 곡목을 틀어보면 될 것 같은데 셀린디온 음악 추천합니다. 이 분위기랑도 어울리고 오늘도 미션 성공하고 여기서 조금만 여유를 막킥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책도 미리 꼭 찾아놨는데 보고 싶은 책입니다. 제발 됐으면 좋겠네요. 음악 넣어라! 음악 들으시나요? 네. 음악 너무 좋아하는 음악인데요. 저 음악 들으면서 조금만 여유를 만끽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션 성공! 네, 오늘 이렇게 스마트한 오디오와의 데이트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는데요. 이렇게 세련되진 이런 모양에 막 걸맞는 그 사운드 시스템에 되게 저는 너무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오디오는 비싸다라는 편견을 조금은 저희가 덜어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기한 건 이 놀라운 이 IT의 세상, 이 작은 공유기로 오늘 네트워크까지 연결한 거, 전 그게 되게 인상 깊는데요. 글쎄요, IT의 세상은 정말 알면 알수록 끝도 없는 것 같고 정말 감동의 감동의 감동입니다. 제 음악도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다음에 또 오디오와의 데이트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보라 씨,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스마트 오디오의 결합이네요. 네, 그렇죠. 특히 아이폰과 스마트 오디오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음악과 그 관련된 앱도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음악 정보를 더 세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이처럼 오디오의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오디오도 많이 이렇게 또
혹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소리 관련해가지고도 과거하고 IT가 결합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전에는 그냥 들어가 있는 걸 일방적으로 듣는 걸로 끝이었는데 네. 요즘에는 스마트 기기하고 결합이 가능하니까 다양한 방식의 응용이 이제 앞으로 될 거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듣는다든가 아니면은 같은 음악을 듣는 사람들끼리 그에 대해서 뭐 채팅을 하는 어떤 그런 것도 가능해질 것 회라나 같고. 회라나 보내주고 뭐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네. 동시에 음악을 듣는 어떤 그런 앱들도 요즘 나와요.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들으면서 이 음악 너무 좋지 않니? 그냥 자기 각자 들으면서. 아. 예. 그런 것도 가능해지고. 사실은 이제 오디오하고 스마트 기기의 결합은 이미 여러분들 이미 다 쓰고 계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오늘 오디오 세계인만큼 저나 보라 씨나 교수님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네. 보라 씨는 그럼 오디오를 선택할 때 네. 어떤 걸 보세요? 저는 일단 제가 하는 음악이 연주 음악이다 보니까 가서 그러죠.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이거 좋아요 이렇게 먼저 권해주시면은 살짝 친한 척하면서 일단 연주를 더 많이 듣기 때문에 노래 없는 음악을 많이 듣기 때문에 뭔가 그런 밸런스적인 걸 좀 제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면 이제 권해주시는 게 뭐 힙합이냐 뭐냐면 재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예전에 오디오가 있어서 음악을 즐겼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 해결해주니까 맞아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네. 명품 사운드를 들려주는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스마트하게 뮤직 라이프 즐기게 해주는 오디오까지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해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